아르시트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당신의 사고에서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불현듯 우리의 삶에 찾아와 피해를 주는 나르시스트. 나르시스트의 패스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선 이것을 바꿔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당신 머릿속에 들어차 있는 두 가지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젠가를 바꾸듯이 교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신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how가 떠오를 때 그것을 재빨리 why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당신 머릿속에 나르시스트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로 바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how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를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죠. 상대가 늘 자신에게 비상사태가 내려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 기분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걸 재빨리 알아채고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 하고 그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먹잇감으로 삼고 싶어 하죠. 나르시스트가 좋아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머릿속에 하우가 굉장히 잘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일부러 심기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안절부절 못해서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고자 하고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사람에게 붙어있으려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우맨 혹은 하우우먼이죠. 나르시스트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화가 나 있거나 슬픈 척하면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꿔가면서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런 하우의 사고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요즘처럼 나르시스트가 너무 많은 세상에선 말이죠. 나르시스트에게 당신의 귀한 하우의 에너지를 쓴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당신이 하우의 사고를 갖고 있던 건 매우 뛰어난 장점이지만 만일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식적이라면 이 하우의 사고를 Y의 사고로 교체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 대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Y의 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는 두 가지의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저 사람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렇게 선을 넘지?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르시스트가 저렇게 과장된 행동을 하는 본심이 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르시스트에게 이토록 사람들이 많이 당하게 되는 건 그들의 말과 행동이 과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화가 나 있거나 지나치게 비난을 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무엇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즉, 이들의 눈물, 비난, 화는 실제보다 매우 과장되어 있고 그 내막에는 상대를 조종하고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것은 결코 지금 그들이 보이는 모습에 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나르시스트의 급습이나 공격에 how 대신 why를 떠올리며 나르시스트의 의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달래주면 될까라는 생각 대신에 이 사람이 어째서 나를 이토록 감정적으로 흔드는 것일까? 이 사람이 어째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는 과격한 언행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나르시스트에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왜 그러시죠?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을 하는 건 오히려 나르시스트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보다는 상대가 당신에게 분명히 선을 넘었고 그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명한 말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렇게 구태여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매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당신의 감정을 훼손하려 들 때 머릿속으로 분명하게 why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황과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반복으로 당신은 나르시스트의 과장된 연극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은 물론 매 순간 당신의 이익도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지 않나요? 단지 떠오르는 사고의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당신은 보다 내면이 단단하고 신중하며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려 할 때,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이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how라는 생각 대신에 why라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 당신은 나르시스트의 계략에 쉽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why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르시스트가 화를 내거나 노려보거나 엉뚱한 제3자에 대한 비난과 과격한 행동을 느닷없이 당신에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당신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르시스트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당신 때문이라는, 당신 탓이라는 개인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당신이 아닌 나르시스트에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아프거나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치료해주고 달래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그 사람이 왜 울고 짜증을 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하우의 사고력은 대단히 귀한 재능입니다. 그리고 이 하우의 사고를 나르시스트가 아닌 당신 자신에게 쓸 때 당신의 삶은 빛나게 됩니다. 당신의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이 재능을 나르시스트가 아닌 당신에게 쓰는 것이죠. 쓸데없이 나르시스트를 어떻게 달래줄까라며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쓰는 대신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지금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더 기분 좋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선 하우를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라는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대단히 유리하죠. 하지만 정작 이 귀한 하우라는 사고를 갖고도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건 그 하우의 사고력을 자신이 아닌 나르시스트를 케어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우와 why의 위치를 바꿔서 살아보세요. 나르시스트에게는 why를, 당신의 삶에는 how를 위치해 살아보세요. 가구를 달리 배치하는 것만으로 집이 넓어 보이고 달라 보이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달리 배치하는 것으로 당신의 삶은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당신의 삶을 응원하며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